전립선암이 전이 되지도 않았고 수술만 받으면 되고 수술도 개복하지 않는 수술이라 그래서 병원에 갈 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일 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물도 안 먹고 못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그리고 수술도 개복하는 수술이 아니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수술실로 끌려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수술이었습니다. 마취 직전에 누가 옆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주 젊은 수녀 한 분이, 키가 작고 많은 분이 옆에 서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짧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했고 한 3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엄청 아팠습니다. 아니 개복도 안 했다는데 이게 뭔가 알고 보니까 개복은 안 했는데 배꼽 주변에 구멍을 6개를 뚫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멍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그런 통증을 경험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취가 끝나고 계속해서 진통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약을 아프면 계속 하나 누르라 그래서 그걸 15분마다 눌렀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병실에 다시 올라가서 이틀 동안을 물 한 모금을 안 주더라고요. 완전 금식을 시켜놓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통증이 오니까 뭐 까딱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21일 월화 이틀 동안 참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뭐 환자들 위로한다고 병원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 뻥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6.25 때 남편 잃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혼자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나이 많아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돼서 정년 은퇴하신, 제가 아는 여성 중에서 그렇게 강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산병원이었는데 제가 병실에 딱 들어서니까 이분이 누워있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한 분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했던 분이,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어쓰고 우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이모님쯤 되는, 연세가 뭐 저보다 2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그분 손을 잡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근데 그게 별로 격려가 됐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지를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저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했던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이틀이 지나서 미염을 좀 주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는데, 수요일 아침에 뭐 이번 주일도 가서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의사의 말이, 그래도 이번 한 주일은 쉬고 그 다음 주일 설교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일 아침에 미염을 조금 먹고 큐티 책을 폈는데 내용이 기쁨의 부림절, 즐거운 부림절,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이런 귀절이 계속 나오는데 배는 아프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뭐 착한 아멘이 어쩌니 하지만은, 그런데 5년 동안 이제는 정말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어디서 또 어떤 종류의 달아남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막 잔뜩 쫄려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고 그걸 자꾸 읽는데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아, 이걸 내가 돌아가서 첫 설교를 이걸 가지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주 더 쉴까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주제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편지에 조금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신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통증이 심해지니까 선물이라는 생각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지. 제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에 입학한 게 72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군대 가서 3년, 대학원에서 3년, 10년 세월을 목사 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큰일 하게 해달라,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애초부터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런 기도를 허용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20대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을 참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30살에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막 개가 아파도 신방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이 몇 안 될 때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 무슨 일이 있어도 가주면 좋아하고 또 좋아하니까 가게 되고 새벽 기도, 수요일 설교 등등 해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설교 없는 주일에 성경을 펴고 앉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지난 사역 현장에서 36, 7년 동안 기도했던 과제였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좀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암 진단은 7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20일 날 수술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메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주 솔직히 썼습니다. 내가 암입니다.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교회 일 말고는 다른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도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직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사표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싶으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모르드개 얘기인가 에스더 얘기인가 잔치 얘기인가 하고 우리가 이 구멍 속에 있는 얘기거리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에스더서 얘기가 불임절 얘기가 2500년, 2400년 전 얘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병이든지 재정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비벌은 유대인 달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12월 14일, 15일은 금년에
며칠인 거 하니까 2018년 2월 28일 3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3월 1일 이틀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1,300만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9장 17절에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반복되는 기쁨의 잔치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니까 이 날에는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취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또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아냐? 이건 반농반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잔치가 베풀어지고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성경을 계속 에스더서를 계속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랍비든 누구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기분 좋아가지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잘못 읽을까 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자도 안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농담 같아 보이지만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13일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의인이 찍힌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넓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좋다. 참 하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조서가 발표된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젠 정말 죽었구나. 왜냐하면 페르시아 황제 의인이 찍힌 조서가 발표되었으니 이건 돌이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땅에서 2대, 3대, 4대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절망에 빠졌고 다들 울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일 후에 3월 23일에 모르드개가 쓰고 아하수에로 왕의 의인이 찍힌 두 번째 조서를 다시 모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좋다. 먼저 반포된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둔하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왕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근데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조서는 쓰기 힘든 조서입니다. 첫 번째 조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의 결단으로 모르드개의 인도하심으로 모르드개가 계속해서 이 수양딸 에스더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동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 당신 혼자 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당신이 나서야 한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인도함 가운데 이런 설득 가운데 에스더가 용기를 내게 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조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0일이 지납니다. 이 260일 동안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12월 13일이 오고 이 12월 13일에 수산 수도에서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에서 무려 7만 명이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에스더의 편에 서 있고 모르드개가 이미 왕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 가 있고 페르시아 왕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됐는데도 7만 명이라고 하는,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반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공격한 사람들은 7만 5천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15일을 부림절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한 사건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9장 19절을 보면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나누어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르드개 혼자도 아니고 에스더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림절 말씀 속에 있는 이 귀절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답답할 때 내 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내가 시간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일이 어떤 시대 사람보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렵습니다. 나이 먹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보다 제가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저는 목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목장에 가도 목자가, 목사님도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마음속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러는 목자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도 제가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마음 불편했던 얘기, 마누라하고 싸운 얘기, 애 때문에 속상한 얘기, 그런 얘기를 내가 방문한, 한 번 간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함께 걱정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그런데 부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늘 잘 지내는 부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10주 모이라는 겁니다. 한 7, 8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싸워도, 한 부부가 좀 시원찮아도 그때 괜찮은 부부들이 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뭐 나는 바빠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못해. 평생 외롭게 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장에서만 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장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4절을 보면
첫 번째 조수도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이 왕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왕의 명령은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의 심부름에 쓰이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전달됐을까요? 역참제도는 몽고 제국이 처음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역참제도가 아주 뛰어난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수도 수산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한 2700km쯤 됐답니다. 인도 그리고 남쪽 아프리카 북부 이 전역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제일 먼 한 2700km까지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왕의 조서를 들고 일주일 만에 갔답니다. 한 마리 일주일 동안 계속 달릴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중간중간 말을 바꿔 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역참이 무려 111개 있었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러니까 가다가 말을 바꾸어 타고 가다가 사람도 아마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명령이 전달되도록. 왜요? 다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젠 죽음의 길 외에는 내 앞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뭐 착한 암이건 암에 안 걸렸건 건강하시건 간에 지금 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지 갓 태어난 아기건 80노인이건 다 함께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죽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뭐 싱거운 예언이라고요? 아, 뭐 의술이 발달돼서 지금 한 20살짜리가 120년까지 살자, 지금 20살짜리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 10살짜리 소년이 한 사람 앉아있네요. 우리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인 팩트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내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쇠 구멍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데 저쪽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불임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불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아수에로의 의인이 찍혀있지만은 사실은 아수에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에서도도 주인공이 아니고 모르드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서도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장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파티를 벌이고 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앞에 매양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있고 힘센 사람들이 있고 어느 시대에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약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자가 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수양딸에게 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건 바로 죽음인데,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내밀어서 죽음을 면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비건 누구건 그냥 죽는 건데,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에스더 말고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왕후가 되긴 했지만 에스더는 one of them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나타난 걸 보고 그때 심기가 불편해서 저것도 와스디 꽝가 꼴보기 싫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이뻐하고 에스더를 사랑하고 왕후 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수틀리면 와스디 피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수에로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조부 때 포로로 잡혀온 집안입니다. 그리고 4대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르드게를 만나면 부모들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그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나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나라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조용하게 그냥 엎드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공을 세웠으면 왕이 상금이라도 좀 내려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참 고약한 놈이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 에스더를 살립니다. 죽이지 않고 내쫓지도 않습니다. 뭘 원하냐? 왕과 하만이 내 처소로 와서 파티를 같이 하자. 하만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왕비가 왕과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참 내일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왕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쳐 죽이려고 했던 민족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왕비 처소에 와서 파티를 하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은 뭘 합니까?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왕조 실록을 읽으라고 합니다. 최근 왕과 관련된 기록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 세상에 그걸 왜 읽으라고 했을까? 뭐 무슨 뭐 춘화를 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뭐 잠이 좀 올 수 있도록 뭐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데 뜻밖의 그걸 읽으라고 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하만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에스더의 처소에 와서 첫 파티에 참여한 다음에 자기 처소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밖에서 아련을 청합니다. 그때 하만은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꼴보기 싫은 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달아 죽이려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우하면 좋을까? 가만은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합니까?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게 하고 온 수성을 수도를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하고 떠들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지가 그 말을 탈 줄 알고 모르드개를 태우고 네가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네가 말한 대로 실행해라. 여러분 그게 언제 사건이라고요? 첫 번째 파티가 끝나고 아직도 에스더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 있던 왕이 내 민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도 회사가 날 알아주지 않고 마누라가 날 알아주지 않고 자식놈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그러지 맙시다. 그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기다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다려보십시다.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개가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온 민족을 살려주는 이런 은혜의 현장에서 중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서 참 잊지 못할 모습이 바로 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길래 어떤 역사를 살아왔길래 온 민족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그리고 수양딸이 왕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 이하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고 이 화를 모면할 줄 아느냐? 만약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것이고 당신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수양딸인데요. 왕후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살지만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함께 이 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그 하나님 편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나님 편입니까? 지금 모르드개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여러분 불임절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9장 10절, 15절, 16절 세 번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하만의 열 아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9장 15절에 아달월 14일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 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16절에서도 역시 7만 5천 명이 죽었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돈도 좀 가지면 이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건데
또 왕에 줘서도 재산을 뺏어도 좋다고 했는데 왜 모르드개는 굳이 재산은 손대지 말라. 그 모르드개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재산에 손대지 않았던 일을 왜 기록할까요? 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 조심합시다. 돈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보다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우리가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부자 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부자 되지 마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좀 맡겨주신다면 그걸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 써야 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돈뿐 아닙니다. 건강도, 지혜도, 지위도, 에스더의 왕후 지위도,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림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을을 맞으면서 여러분 바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27일 토요일 바자회를 열 텐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광고는 여러분에게 계속 할 겁니다. 이번 바자회에 우리가 장외주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 예배당 건축 사업을 우리가 이미 좀 지원을 했고 또 선교사 수련회 또 불타서 예배당이 전소된 한산도 교회를 지원하는 일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 등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액수들은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 성탄헌금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 4일이 주일입니다. 11월 4일이 지나고 그 주간에 각 목장에서 지난해처럼 VIP를 목장으로 초청하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다. 한 부부 정도를 꼭 그때 초청해서 뭐 몇 부부면 더 좋지만 적어도 한 가정 이상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1월 11일 주일에 그분들을 교회로도 한번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성탄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오지 마시고 힘든 곳, 어려운 곳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또 한 목장이 가기 어려우면 두 목장이 같이 세 목장이 같이 초원이 함께 가면 너무 규모가 좀 커집니다만은 지금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 시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부림절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